이번 시간은 질관리 기법부터 들어가도 하죠. 우리가 질관리 기법을 크게 둘로 구분하자면 요 QA 기법과 TQM 기법, 질 보장과 총체적 질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QA 기법이 전통적인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 TQM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적인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QA는 질관리를 하되 우리가 그 특징이 어떤 기준에 부응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질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QA 기법 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TQ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 질 향상이에요. 네, 향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통과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는 질관리 기법을 우리가 총체적 질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Q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부응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TQM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해 나가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Q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특정 원인, 우리가 특정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TQ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점이 없어도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거, 특정한 거다 주목, 우리가 모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특정 원인, 다, 서비스 질 관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QA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보자면 임상만 참여합니다. 우리가 진료의 질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임상, 특히 진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상에 한정해서 서비스 질 관리한다면, TQM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되, 우리가 임상 서비스만 향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QA는 아주 제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면, TQM은 의료조직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질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QA는 우리의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결과 중시다. 이거. 여러분들 어떤 기준에 정해놓고 서비스 질 관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통과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본다면 요 QQM 같은 경우에는 결과도 중시하지만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과정 또는 우리가 결과 다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개선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견하더라도 개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결과 중시한다. 이렇게도 되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QA 방법, 질 보장 방법은 이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검토하는 기술, 우리의 결과 검토를 하는 기술들이 방법들이 많이 이용돼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 기준에 통과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검토하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겠죠. 의료 이용 감사, 의료 이용 심사, 뭐그 밖에도 진료비 청구 심사, 서비스 다 제공하고 난 기록지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질 관리한다면 TQM 같은 경우에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결과를 검토하는 방법 모두 이용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 탐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선택해서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정 속에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기법들이 이용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QA는 제한된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제한된 참여. 우리가 주로는 우리가 질관리 부서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료 부서에서만 우리가 이 질관리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TQM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려고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중앙에 제한된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전 직원이 합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직원 참여하에서 직원 참여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제한된 인력이 참여하되 대부분 중앙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는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요 TQM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고 채택돼서 적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하되 우리가 각각 간호 단위에서 우리가 단위에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권적이다. 이렇게 밑으로 권한이 위임돼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권한이 이미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등등등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거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관리기법, 이게 현대적인 관리기법이라 했잖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얘가 더 바람직한 걸로 우리가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통과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질을 계속 향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TQM 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또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TQM 방법은, 여러분들 QA 방법은 결과를 검토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용된다 했잖아요. 무슨 무슨 감사, 무슨 무슨 심사 이런 기법들이 이용된다면 이 TQM 기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이 이용되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용되는 방법,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 다 이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TQM 기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특히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요 TQM 기법, 그죠? 기법 몇 가지만 우리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QA 방법은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 검토 방법이 이용된다 그랬고요. TQM은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TQM에서 이용되는 기법,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의사결정할 때 나왔었죠.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때 우리가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요 의사결정할 때 나온 방법이니까 참조해주시고 그 다음에 NGT 기법이라는 게 있었었죠. NGT 기법, 명목집단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 종이 쪽지에 써서 내는데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질적인 아이디어가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이용한다는 것. 요 두 가지는 우리 뭐에서도 했었냐면 의사결정할 때도 했었어요. 요것이 우리가 과정을 개선할 때 우리 아이디어를 내고 채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많이 나오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플루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루 차트. 여러분들 요거 번역할 때 업무 흐름도 이렇게 번역하죠. 업무 흐름도. 요거는 뭐 알아볼 때 적절하냐면 우리가 업무 흐름 과정을 쭉 나타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적합한 것이 우리가 훈류 차트 업무 흐름도고요. 그래서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법. 예, 그다음에 피시본 차트라는 게 있어요. 피시본 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피시본이니까 생선 뼈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생선뼈 그림, 그냥 줄여서 어글도. 우리 일본의 이시카와라는 사람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시카와 그림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요 피시본 차터, 어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원인 결과도라고도 그래요. 원인 결과도라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 뼈 그림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등뼈에 결과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가는 뼈는 우리가 원인, 그 결과와 관련된 원인을 쭉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글도를 이용을 해서 결과와 관련성 있는 원인, 어떤 원인들이 있는가, 요뼈 모양을 이용해서 쭉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피시본 차트, 어글도입니다. 원인 결과도.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럴 때 적합한 거고요. 예, 그 밖에도 우리가 런 차트 이런 것들이 이용돼요. 런 차트. 이거 번역할 때 우리가 추세표라고 얘기해요. 추세표라고 해서 추세표. 여러분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계치를 쭉 분석해 보면은 뭐 서비스의 선호도라던가 뭐 변화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흐름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의 추세에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세표를 그려보면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선호될 건가 변화의 추세 이런 것들 알아보고 잘 때. 이럴 때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차트라는 것, 요 파레토 차트라고도 하고 히스토그램이라고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사를 했다. 조사의 양과 빈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요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예, 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떨어져 있으면 파레토 차트고 붙어 있으면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할때 우리가 조사한 표의 양과 빈도가 어떤가 요거 한눈에 파악할 때 이럴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티켄 기법은 이 밖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이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는데 예, 시험 문제 많이 다뤄지는 거 위주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뭘 파악할 때 어떤 도구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 교재로 가시면은 그래서 우리 교재의 질 관리에 대한 개념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QA 기법과 TQM 기법 비교해 주실 것. 그리고 TQM 기법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되는구나. 우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이 활용될 건가 이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호 업무 평가 부분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질관리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결국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간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간호 업무 평가를 할때 접근법도, 간호 업무 평가 접근법이 질 관리 접근법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질 관리 접근법은 투입이 있고, 과정이 있고, 산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투입쯤에 해당되는 것이 구조적 접근이라고 그랬고, 요 과정이 과정적 접근이고, 그 다음에 산출쯤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관리 접근법이라고도 볼수 있고, 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업무들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 업무 평가 접근법 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조 평가라는 것은 간호가 제공된 상황을 평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평가되는 것이 인력, 시설, 비품, 뭐 철학, 목표, 정책, 지침 이런 것들이 평가될 거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간호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 미국 병원 심의위원회의 간호부서에 대한 표준에 예에서 났는데 요 예가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과정적 접근. 과정적 접근은 간호사와 대상자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과정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간호사로 보자면 간호사가 환자 간호하는 활동, 관리자로 보자면 관리자가 간호사 관리하는 활동, 요거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과정적 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과정평가에 예가 나와 있는데,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평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환자를 간호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변화 전도, 만족도의
그 정도 이런 것도 평가하는 것 평가에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여긴 출제 빈도가 워낙 높습니다. 구조, 과정, 결과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접근은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업무 평가할 때 무엇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평가할 때는 뭘 평가하고 과정적으로 평가할 때, 결과적으로 평가할 때 예,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은 예, 어떤 것인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간호평가 방법으로 가도록 하죠. 간호평가 방법. 여러분들 우리가 간호의 질 관리하는 접근법을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근법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 질 관리 기법은 QA 기법과 TQM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간호 업무 평가할 때 간호 업무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서 평가됐는가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소급 평가와 동시 평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거는 접근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소급 평가, 동시 평가, 소급 평가, 예, 동시 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점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평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그래서 소급 평가라는 것은 간호 서비스 다 제공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소급 이러고요. 동시 평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평가하면 우리 동시 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먼저 소급 평가 봅시다. 소급 평가의 소급 평가의 장점은 뭐냐면 간호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해서 다음에 간호할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거기 나왔네.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간호 그 환자의 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개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수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게 단점. 그래서 장점은 그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장점. 단점은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서비스의 질은 개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퇴원자가 붙으면 돼요. 퇴원 환자 기록감사, 퇴원 후에 환자 면접, 퇴원 후에 간호직원 집담회, 퇴원 후에 환자 설문지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에 비해서 동시평가라는 것은 환자가 입원해서 간호받는 도중에 평가해서 우리의 질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동시평가의 장점은 뭐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인데 우리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우리 교재 단점이 안 나왔네요. 우리 단점은 동시평가는 간호 업무를 하면서도 평가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이 충분한 조직이라면 이 동시평가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점은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단점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동시평가의 방법은 뭐냐? 방법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입원이 붙어야 돼요. 입원 환자 기록감사, 입원 시에 환자 면담 관찰, 입원 시에 직원 면담, 입원 시에 집담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입원이 붙으면 우리가 뭘 설명했다고 봐야 되냐면 동시평가를 설명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QA와 TQM 비교도 했고 TQM 도구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질관리 접근법인 구조과정 결과 다시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 평가할 때 시점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소급 평가, 그 다음에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동시 평가, 소급 평가, 동시 평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 평가 기준 설정 지침에서 났는데 왜? 요거는 뭐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 그 통제 맨 앞부분에서 뭘 다뤘었냐면. 우리가 통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앞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통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냐면 제일 먼저 표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표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예, 측정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그랬고요.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교했을 때 편차에 대해서 편차를 예,
수정하는 거죠. 시정하는 거다는 것, 뭐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표준 설정할 때 효과적인 통제가 되려면은 표준 설정할 때 지침 다뤘죠. 그거의 연속 손상 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표준, 여기서의 표준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표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표준 설정 지침에다가 예, 더 추가할 것이 교재에 평가, 간호평가 기준 지침, 설정 지침에서 났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고려해서 표준을 설정을 했다. 설정을 했으면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표준을 기술할 때 우리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표준을 기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 용어로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용어로 해줘야 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할 때 용어는 측정 가능한 용어로 할 것. 그 다음에 기술할 때 구체적으로 기술해줘야 될 거고 복잡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술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돼. 체위 변경이면 체위 변경, 석션이면 석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 가지 행위에 대한 표준만 기술할 것. 약자는 통용되는 것만 다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꿈 기술해줘야 되겠고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구조적인 접근에 관한 표준이다. 그러면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간호해야 되는지가 기술되잖아요. 이건 조직지향적으로 조직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될 거고 만약에 과정적 표준이다. 그러면은 간호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설정하는 거잖아요. 주어가 대부분 간호사겠죠. 결과 표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주어가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반드시 기술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바람직한 상태로 기술해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해야 된다는 거죠. 복부 수술 환자는 며칠 지나면 가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지 가스가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표준을 설정할 때는 바람직한 상태,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한다는 것 거기다가 표준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과정적 표준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일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 표준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은 독특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우리 과정이라면 간호사, 결과라면 환자, 비슷한 문제, 그리고 결과 표준도 복부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 있고 맹장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갖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표준 설정할 때 지침이 앞에서 소개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표준이 설정됐다면 기술할 때의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통제가 되도록끔 기술할 때는 유례란 점들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의 간호 업무 표준. 이 업무 표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한 거예요. 예, 소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해도 되는 내용인데 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표준 설정, 기준 설정, 뭐 그다음에 앞에 간호를 넣어도 간호 업무 표준 설정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준은 왜 설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질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 수업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관리에 우리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표준 설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부차적인 목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업무 수행하는데 너무 비용이나 이런 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끔 하면서 업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표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간호 업무 테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환자에게 어떤 사고가 났다. 간호사로서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 표준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서비스 질 관리하기 위해서, 질 통제하기 위해서도 표준을 설정하지만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간호 업무 테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도 설정된다는 것.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근데 표준의 유형을 요 표준 설정할 때 우리가 표준의 유형을 규범적, 경험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범적, 경험적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규범적인 거는 이상적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표준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표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표준을 규범적, 경험적 이렇게 구분했을 때 우리가 실제 조직 안에서 설정하는 표준은 뭐쯤에 해당되냐면 경험 표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위 있는 학자라던가, 그다음에 권위 있는 협회라던가, 그 단체라던가 이런 데서 설정하는 거는 규범이겠고, 실제 조직에서 설정하는 표준은 우리 경험 표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조냐, 과정이냐, 결과냐, 이거는 너무나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바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구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구장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호관리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우리 통제까지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장부터는 우리가 출제가 되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는 출제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간혹 출제되는 영역들을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9장, 간호 단위 관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간호 단위. 그죠? 우리가 이 간호 단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간호 단위. 우리가 간호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호조직 안에 간호단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호단위는 간호관리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간호단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단위 안에는 우리가 수간호사 밑에 여러 명의 간호사들도 있고, 또 시설도 있고, 물품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호관리의 최소가 되는 한개 단위인데, 인력, 물품,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요 우리 간호단위라는 개념은 입원실, 우리가 보통 병동에 많이 적용하는 개념인데, 병동에만 적용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원실 간호단위, 즉 병동 간호단위에도 활용되는 거고요. 특수 간호단위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호단위는 우리 입원 간호단위, 일반 간호단위가 있고, 우리가 특수 간호단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일반 병동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특수 병동, 즉, 뭐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뭐 이런 것들이 특수 간호단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호단위의 개념은 관리의 기본 한계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 특수 다 사용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기능으로 갑니다. 기능. 그러면은 요한개 간호 단위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뭐냐? 여러분들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우선된 기능이 뭐냐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단위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기능. 우리가 제일 우선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간호 제공 기능. 요거는 뭐라고도 할수 있냐면 환자 관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환자 관리 기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간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기능이 있죠. 요거를 그래 간호 지원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원 기능. 요거는 우리가 병동을 관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다라고도 그러는 거죠. 운영 관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개 간호 단위는 수간호사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그 밖에 뭐 관련 인력들이 여러 인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계 간호 단위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관련된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돼서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잘 형성되도록 유지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관리하는 우리의 기능, 인간관계의 관리 기능 또는 유지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간호 단위의 주요 기능, 3대 주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간호 단위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환자 관리의 간호 제공, 우리 환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간호 시간으로 보자면은 요거는 직접 간호 시간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요 간호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반된 기능이 지원 기능이죠. 우리가 간호 시간으로 보자면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시간을 간접 간호 시간이라고 그래요. 간접 간호 시간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팀워크를 잘 형성하면서도 우리가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실무 간호학이 아니라 간호 관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고, 간호 관리학에서는 이 간호 단위 주요 기능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게 어디냐? 여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그래서 관리학이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나머지 운영 관리 기능,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간호 단위 관리 기능에서 다룰 내용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참조하시는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간호 단위 관리의 목표. 이것도 의외로 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호 단위의 관리 목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1개 간호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가 일선 관리자. 우리 흔하게 수간호사라고 그러잖아요. 수간호사가 1개 간호 단위를 우리 책임지고 있는데, 요 간호 단위 관리를 잘해서 도달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겠죠. 우리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어떤 목표가 있는가? 환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도 하고, 또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시설 물품, 우리가 수라든가 상태 확보해야 되는 기능. 뭐그 밖에도 우리가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또 의사의 진단 치료를 적극 돕기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투약이나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 수립해야 되고요. 예, 그 밖에 간호사들의 건강복지 만족을 위해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학생의 교육도 이루어질 거고 더 나은 실무 활동을 위해서 연구도 이루어질 거고 또 우리 조직 관리를 통해서 비용이 낭비 없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 효과적으로 단위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호 단위의 관리의 목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호 단위 관리 책임자의 위치 보더라죠. 여러분들 우리 1개 간호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가 우리 수간호사, 즉 일선 관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 단위 관리 책임자 수간호사인데 우리 수간호사는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하는가? 뭐이 부분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단지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수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간호 단위를 책임지는 게 아니죠. 1개 간호 단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알아보시는데 이 1개 간호 단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그 간호 단위의 그 책임 관리자 수간호사 같은 경우는 관리 그룹으로 보자면은 맨 말단이에요. 우리 최고 관리자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하위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위 관리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로 보자면은 맨 끝에 해당되는 거고 1개 간호 단위로 보자면은 1개 간호 단위를 총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간호사는 우리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관리자. 여러분들 요 관리자는 그 상위관리자, 중간관리자, 하위관리자 중에 하위관리자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위관리자로서의 책임, 역할, 그 다음에 한계 간호 단위로 보자면 한계 간호 단위를 총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수간호사 같은 간호 단위 관리 책임자는 우리가 관리 업무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자로서, 우리가 실무자로서 환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 단위 관리자, 우리 간호 관리자 중에서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되면서, 예? 한계 간호 단위와 관련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 지휘, 통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실제 간호사, 환자에게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실무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단위 관리 책임자의 역할, 책임, 뭐 위치의 의의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결국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호 단위 이제의 구성과 설비부터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